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케이블 피복 벗기는 방법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CV 케이블 피복은 케이블 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케이블 칼을 차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그어주세요. 케이블 칼의 끝쪽은 낚시바늘처럼 약간 휘어져 있어서 칼을 피복에 비스듬히 찌른 다음 그어주시면 빠지지 않고 자를 수 있습니다. 비스듬히 그어주는 이유는 피복 속의 케이블에 손상이나 흠집을 주지 않기 위해서고요. 벗기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HFIX 전선 피복을 벗기는 방법인데요. 먼저 전선을 약지와 중지 사이에 위치하고 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꽉 쥐어준 다음 벤치를 전선에 가볍게 집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듯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계속 벗기는 영상이다 보니 끄금 설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그래서 벗긴다는 말 대신에 까볼게요 라고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VCT 전선 피복을 까볼게요. VCTF 전선은 다용도 가위를 위용하는 것이 전선 피복 까는데 용이합니다. 저 피복에 가위를 살짝 누른 듯한 느낌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주고요. 흠집난 부분을 좌우로 흔들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만일 가위가 없다면 벤치를 이용해서 피복을 깔 수 있는데요. 벤치로 피복을 살짝 집어서 살짝 집어 뜯으면서 둥글게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뜯으실 때 피복 속에 전선이 씹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복 속에 있는 전선은 HFIX 전선 피복 까는 방법과 동일하게 중지와 약지 사이에 전선을 위치하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당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 영상으로 영화의 명장면을 만들어봤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